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탑입니다. 오늘은요, 10월에 여러분들의 종합적인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타로를 먼저 선택하고 가면요, 요거는 달의 타로입니다. 달의 타로고요. 그 다음에 요게 그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앨리스 타로고요. 자, 요게 호로스코 벨린의 타로입니다. 조그맣고 귀엽죠? 웃는 얼굴이에요. 자, 웃는 얼굴. 자, 그리고 제가 가장 저와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한 자 오리진 타로고요. 이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 마음에 드는 자 타로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럼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여러분들에게 행운과 그리고 또 좋은 일들, 귀인과 합격운, 그리고 비즈니스에 좋은 기운 들어오시길 바라면서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요, 타로를 모두 또 선택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선택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복타, 복타! 자, 10월의 종합운입니다. 첫 번째 선택지고요. 집중해서 타로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모아서 같이 가보죠.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요. 자, 요렇게 빵빠레입니다. 빵빠레고 높은 곳에 올라간다는 상승의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이 두 장의 타로가요.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요. 그 시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대인관계나 연인이 아니고 비즈니스일 거예요.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간다는 상승은 지위가 올라간다는 것과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큰 좋은 기회가 들어온다는 것, 노력에 대한 보상의 시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장의 타로가 10월 여러분의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시기가 왔다. 어떤 시기냐? 노력에 대한 보상, 그리고 높이 올라간다는 건 상승이고요. 지위가 올라간다는 것, 비즈니스에서 행운을 상징합니다. 시험운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명예가 올라갈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주의사항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잘 풀리는 것만큼 주변에서 고춧가루들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발목을 잡으려고 할 겁니다. 여기 한 가운데 도마뱀이 있고요. 요거는 거꾸로 매달린 사내예요. 고양이의 표독스러운 눈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타로는요, 죽음이에요. 조금 부정적인 의미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동굴 안에 해골에 여기 눈동자, 이 동굴입니다. 조그맣게 사내가 들어앉아 있어요. 10월은 시작부터 여러분 여기 이렇게 시뻘건 창입니다. 보이시죠?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앞서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무에 등을 기댄 앨리스 타로에서요. 요렇게 얼굴이 보이지 않고 뒷모습이 보인다는 거는요. 의기소침과 걱정, 불안을 상징합니다. 여기 요 타로는요. 소년의 머리 위에 노란 새가 앉아 있어요. 금전적인 손실이 살짝 예상되는 한 달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꽃을 꽂은 머리에 꽃을 꽂은 여인이 있지만 이 타로는 감정을 상징하는 컵이 아니라 지팡이에요. 지팡이는 비즈니스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두 사람이 있죠? 연애는 쏘쏘, 평균입니다. 딱히, 연애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시기는 지금 일에 집중하실 시기시고요. 조금 안타깝다면 귀인들이 나타나기보다는 여러분을 질투하고 발목을 잡으려는 그런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요. 이동수도 도마뱀과 죽음이라면, 그렇게 크게 가져가지 않는 게 좋으세요. 멀리 떠난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시기는 아니십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에서만큼은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은 대운입니다. 대운. 항상 그래요. 타로는 연애, 비즈니스, 뭐 합격, 뭐 이동수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비즈니스가 특별하게 이렇게 상승을 그리고 있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애나 뭐 대인관계 이런 건 역시 평타를 칠 수밖에 없어요. 균형을 조금씩 맞춥니다. 한 사람한테 다 몰빵하는 건 조금 드물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요 상승의 기운, 비즈니스, 시험은 굉장히 좋고요. 뭐 공부하신다면은 공부 열심히 하세요. 노력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 빵빠레는요, 여러분이 노력하신 거에 대한 하늘이 알아준다. 그런 신호가 느껴지실 거고, 기회가 오실 거고, 높이 올라가는 이 산은요, 지위의 상승과 여러분의 명예가 올라간다는 거, 그런 걸 암시합니다. 일이 잘 풀리시고요. 금전적인 건 조금 빠져나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지위가 올라가고 명예가 올라가실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쏟아 부으시고 아무리 주변에서 여러분을 질투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그거 하지 마. 뭐, 아, 그거는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건 좀 시샘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남잘 되는 거, 배 아파하는 그런 도마뱀, 그리고 여기 이렇게 표독스러운 눈동자입니다. 아셨죠? 지위가 올라가고 시험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요. 제 얘기만 딱 들어주세요. 10월달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따라오는 시기. 다른 거다 필요 없고요. 학업이나 비즈니스에 집중하실 시기, 여러분의 명예가 올라가는 시기, 그리고 일이 잘 풀리는 시기, 취업과 합격운이 잔뜩 들어있는 시기가 이렇게 빵빠레 10월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줄 거예요. 아셨죠? 집중하십시오. 자, 그런 의미에서 요거는요, 다른 거볼거 없습니다. 내 인생의 해답만 깔끔하게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요겁니다. 10을 세워라. 그리고 다시 질문하라. 10을 세워라. 그리고, 아이고, 자꾸 넘어가네요. 10을 세워라. 그리고 다시 질문하라. 아셨죠? 자기 자신을 먼저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해봐야 아는 거고, 여러분에게는 좋은 기운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의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요. 자, 요거 가보겠습니다. 방패 보이시나요? 방패로 상징되는 스스로에 대한 고집과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들 얘기 들을 거 없습니다. 열을 세십시오.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들어도, 그리고 스스로 결정 내리세요. 시간이 아깝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잘 되실 거예요. 때로는 고집을 피울 필요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10월입니다. 합격, 취업, 명예가 올라간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파이팅 하십시오. 복타. 자, 두 번째 선택지 10월의 종합은 가보겠습니다. 집중해서 타로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중해 주세요.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자, 키워드 타로부터 먼저 볼까요? 요거는요, 벽난로예요. 벽난로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즈니스 그리고 연애에서 예, 좋은 기운이 들어왔어요. 그게 10월이고요. 그리고 명예입니다. 명예. 자, 이 명예라는 거 어떤 키워드를 말하는지는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이렇게 벽난로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죠? 타로에서 역시 뭐 불이 타오른다. 새가 지저귰다.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런 거는요. 긍정적인 예, 신호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기가 올라가고 그리고 막혔던 일이 풀린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좀더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요 타로는요, 말을 탄 기사가 요 물은 감정입니다. 감정의 이 개울을 강을 건너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실 거예요. 세 명의 여인은 화합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이 하트의 여왕입니다. 그냥 하트가 아니라 여왕이고요. 이 타로는 마법사의 타로입니다. 여러분의 인기가 올라가는 시기, 그리고요. 여러분의 능력이 발전되는 시기예요. 이거는요. 예,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여왕, 하트의 여왕과 만나서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전달될 것이지만, 그것은 너무, 여러분이 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 예. 사냥에 성공한 사냥꾼입니다. 사냥에 성공했으니까 마음이 연결됐고 통했겠죠? 그리고요. 아, 여기 고기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사냥에 함께한 자신의 동료들에게 먹잇감을 나눠주는 입장, 똑같이 분배하는 입장.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너무 앞서 나가시면 안 돼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벽난로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누군가가 있고요. 여러분 곁에는 지금 누군가가 있습니다. 지팡이고, 남자의 소년이에요. 지금 있는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 마음이 잘 연결이 안 되고, 오해가 쌓이고, 좀, 그냥 좀 무던하게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과 잘 되실 겁니다. 10월은. 너무 급하게만 가지 마세요. 막 사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남녀 사이는 길게 보셔야 되고, 어쨌든 두 분의 마음이 통했어요. 서로가 같은 곳을 보기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1부터, 예. 남녀 사이 연애에서는 1부터 시작된다. 이제부터 한발한발 앞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어쨌든, 예. 지금까지는 남사친, 여사친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예, 확실히 썸에 들어서시는 거고요. 지금까지 썸이셨다면 예, 이제는 예, 서로 같은 곳을 보는 예, 썸 이상 뭐 갑자기 연애는 아니겠지만 특별한 사이가 더 되실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마법사의 타로를 설명하면서 이 연애까지 왔는데요.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시기시니까 명예 그리고 벽난로 활활 타오릅니다. 막혔던 일이 풀리는 시기.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예. 요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스타의 타로예요. 스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다가온다. 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도 예. 기회가 예, 다가오실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요. 자, 여기 지팡이를 든 예, 사내는요. 예, 지팡이는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타로의 예, 상징이기 때문에 좀 고민했던 일이 좀 풀리면서 여러분이 의욕적으로
예, 일을 하시고 싶은, 예, 그런 기회, 예, 가 들어올 겁니다. 근데 조금 안타깝다면, 황금이나 그런 게좀 직접적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자, 그 얘기는 무엇이냐? 예, 여러분들이 10월 달에는 노력을 그냥 하실 시기입니다. 쏟아 부으실 시기예요. 자신의, 예, 자, 시간과 그리고 또 열정을 그렇게 쏟아붓는 시기가 이 10월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동수는 딱히 쏘쏘. 그리고 귀인들. 이것은 고집의 타로입니다. 그쵸? 아까 이성적인 거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기 화합의 타로가 있으니까 딱히 귀인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의 얘기를 좀 들어주실 거예요. 합격 운도 나쁘지 않아요. 스타의 타로가 있고 명예의 타로가 있으니까. 그리고 요 마법사는 자신의 매력과 능력을 발휘하는 시기니까 합격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직도 괜찮아요. 비즈니스에서 일을 따셔야 된다면, 예, 일을, 예, 성취가 있을 겁니다. 여기 이렇게 만찬을 즐기는 사내. 어쨌든, 이 타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중용을 지키는 겁니다. 누군가 연애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전달될 거예요. 자, 너무 밀어붙이지 마시고요. 자, 시험 운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예, 비즈니스에서 또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기회가 들어올 것이다. 다만, 직접적으로 좀 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게 조금 아쉬움이네요. 자, 내 인생에 해다 까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나중에 처리하라. 예, 나중에 처리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중용이 중요합니다. 예, 조화와 절제와 균형. 너무 자기 고집만 하지 마시고요. 자, 내 사랑의 해답입니다.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 누군가, 예, 마음이 통하네요. 예. 살짝, 예, 제외의 가능성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타로 선택했습니다. 감정의 타로입니다. 예.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내 사랑의 해답. 예,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시는 거 나쁘지 않고요. 비즈니스 나중에 처리하라. 예, 너무 고집만 부리지 않으신다면 잘 흘러가실 겁니다. 두 번째 선택지였고요.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10월에 여러분들의 종합운이고요.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집중해서 타로를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 타로를 모두 오픈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망망대해, 그리고 구속된 사내예요. 제가요, 이 선택지 여러분의 10월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요. 여러분, 오버하지 마십시오. 네, 괜찮아요. 여러분이 오버해서 지나친 것에만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이 선택지는요, 제가요, 88점 드릴게요. 제가 타로에서 요 느낌 어떠세요? 이미지를 딱 봤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떠세요? 여기 하트가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요 달의 타로도 있고요. 달의 타로가 두 개나 나와 있습니다. 딱 보시면, 예,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평균적이다? 그런 느낌 드실 거예요. 그렇게 딱히 화려한 이미지의 타로도 그렇게 잘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사자라든지, 뭐 여자라든지, 뭐 황제라든지, 노란 황금이 번쩍번쩍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딱히 눈에 띄지 않으실 거예요. 10월은 전반적으로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인데요. 또 망망대해입니다. 그리고 구속된 사내가 있어요. 자, 여기, 예. 밧줄에 꽁꽁 묶여 있어요. 자, 이 평균에서 마이너스.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요. 일도 잘 풀리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 빵을 든요 왕입니다. 왕. 빵은요. 예. 내가 찾아 먹어야 할 일, 비즈니스, 그리고 요 하트는요, 연애를 상징합니다. 이 빵, 비즈니스 옆에 하트가 있어요. 자, 제가 평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타로는 그런데, 여기, 요 타로는 살짝 마이너스로 갔다가, 요두 장의 타로에서 평균 이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일도 자기가 먹어야 할 일, 빵이 있으니까 비즈니스도 잘 풀리실 거예요. 자, 그리고 하트가 그려져 있으니까 분명히 연애에서도 어느 정도의 발전이 있을 겁니다. 뭐, 물론 그 발전이, 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첫술에 배부를 순 없습니다. 갑자기 사귀게 되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예,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 짝남과 썸남이 있으셨다면 조금 사이가 좀 가까워지실 거고요. 재회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그분의 소식 정도는 들을 수 있는 그런 10월이 되실 거예요. 자, 요 타로가 문제인 겁니다. 요 타로가. 타로에서는 요 타로는요, 불손한 손이라고 해요. 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어떤 의미이냐? 예, 불손합니다. 여러분이 욕심을 내셨을 때는 그 모든 게다 어그러지실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는 이 칼이 있고요. 또 여기 칼이 있습니다. 자, 10월달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돼요. 자, 여기 이렇게 아버지의 타로가 있으니까 귀인이 있어요. 비즈니스에서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 나타날 거고요. 이 달의 타로, 달은 예, 차고 집니다. 여기 이렇게 달이 비어 있죠, 지금? 근데 동그랗게 태양처럼 밝아져서 마치 밤하늘을 태양처럼 밝힐 겁니다. 그게 달이에요. 달은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일이 점점점점 잘 풀린다는 거, 나의 감정이 점점점점 보름달처럼 누군가에게 전달된다는 걸 상징하고요. 또 하나 살짝 부정적으로 가자면 변덕이에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자, 10월에 있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느끼실 것이냐, 아니면 아쉬워. 아, 나는 좀더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 요거 좀 아쉽다. 컵에 물이 반밖에 없느냐. 아직 반씩이나 남았느냐. 예, 그런 거예요. 자, 아셨죠? 변덕을 부리지만 마세요. 여러분이 가시는 길을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다. 88점 드렸습니다. 평균 이상이고요. 자, 답답하고, 아, 이게 내가 하는 게 맞는 건가? 예. 고민이 되는 건 당연해요. 자, 모든 일은 잘 풀어질 테니까, 순리대로 잘 풀어질 테니까, 욕심만 부리지 마세요.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자, 연애에서 분명히 좋은 사람 눈에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뉴페일 겁니다. 짝남이나 썸남이라면, 관계의 발전을 가져오실 거예요. 서로 따뜻한 대화라도 한마디씩 나누실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재회 바라신다면 SNS 사진이라든지 노래라든지 그런 거 살짝 바꾸시고요. 자, 그 상대방에 대한 소식이라도 듣게 되실 테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비즈니스에서 귀인이 나타납니다. 예, 변덕만 부리지 마세요. 불손한 손, 욕심만 내지 마세요. 평균 이상의 88점에 10월 한달 되실 거예요. 그냥 하던 대로만 하시면 돼요. 무리해서 또 공부 많이 하시겠다고 막 시간
더막 투자하시면, 예, 스트레스만 쌓이고 몸만 피곤합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대운이에요. 자, 내 인생에다 까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다른 방도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자, 일이 조금 잘안 되실 때는, 예,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예, 방법을 바꾸시는 겁니다. 다양하게 생각하시고요. 괜찮아요. 예. 욕심만 안 부리시면 돼요. 예, 여러분 일이 막힌 거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걸로 쉽게 뚫어낼 수 있으시고요.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제일 친한 친구와 상담하라. 예,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예, 여러 사람들에게, 예, 여러분의 지금, 뭐, 연애 상담, 뭐, 하시면 되세요. 아까 귀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자, 광대입니다. 새로운 출발이면서, 기회이면서, 역시, 욕심만 부리지 마세요. 자, 10월 파이팅 하시고요. 응원드립니다. 복탁, 복탁. 자, 10월 여러분들의 종합운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 신중하게 타로 오픈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두 장의 키워드 타로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녀가 손을 잡고 있는 타로가 나와줬기 때문에 뭐 연애 굉장히 잘 풀릴 거고요. 요렇게 쭉 이렇게 오시면 마주 보고 있는 타로가 힘의 타로입니다. 예. 사자와 뿔이 달린 유니콘이 싸움이에요. 자, 여러분 먼저 연락하십시오. 괜찮아요. 연락하시고 대차게 한번 연락하시고 예. 한번 예. 관계 발전을 가져오십시오. 고민만 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의 키워드입니다. 요거는요. 확대 해석하자면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민만 하지 마세요. 고민만 하시고 가만히 계시면 일이 풀릴 이가 없습니다. 가만히 계시는데 일이 안 풀리죠.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강력하게 얘기하십시오. 자, 요 타로는요. 예,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치자면 화합이에요. 화합. 자, 이직은 그런 의미에서 아니에요. 이직보다는 지금 계신 곳에서 들이받고 싸워야 된다는 얘기고요. 괜찮아요. 여기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웃고 있는 앨리스, 만찬을 즐기는 앨리스. 일이 잘 풀어지실 거예요. 뭐 시험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역시 뭐 들이받고 예, 고민, 스트레스 당연한 겁니다. 조금 의욕이 꺾일 수가 있는데요. 자, 핑계 대지 마시고요. 들이받으세요. 열심히 하라는 얘기겠죠? 그런 의미에서 취업운도 나쁘지 않은 거고요. 이렇게 싸움을 상징하는 힘의 타로 대립은요, 이동수도, 예, 좋아요. 아. 여기 이렇게 스트레스와, 예, 또 고음은요, 예, 시뻘건 고음은요, 예, 아시겠죠? 말안 해도, 예, 여러분을 괴롭혀요. 괴롭히는 라이벌의 등장, 뭐, 그렇게 볼수 있는데, 화합이면서 힘이 있으니까요. 가만히 계셔봤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들이받으셔야 되고요. 일단 지르고 보는 겁니다. 이동수 나쁘지 않아요. 어디 여행을 가신다든가 멀리 떠나신다는 거 한번 해볼 만한 도전이고요. 자, 계약의 타로가 있습니다. 계약, 약속을 의미하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10월 한달 여러분이 들이받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뭐 아시 다 때려쳐 뭐 이런 거안 나와요. 그런 얘기는 절대 나오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이받으세요. 약속이고 계약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의 의견을 예, 들어줄 수밖에 없고 조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너무 예, 조용조용히 계셨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모든 게다 여러분 스스로 걱정거리고 다 끌어안고 계셨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10월은 발산하는 시기세요. 뭐 이동수나 취업, 합격운 뭐 이런 거다 말씀드렸고요. 합격운도 나쁘지 않아요. 들이대세요. 들이받으세요.
자, 부담만 느끼고 고민만 하고 여러분이 끌어안고만 있어서는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연애와 비즈니스 모두 마찬가지예요. 밖으로 얘기하십시오. 자신의 의견을. 지금까지 너무 꿍하고 혼자서 다 풀어내시려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영향력이 발휘되는 시기이기도 하시니 밖으로 얘기하십시오. 자, 감정을 상징하는 컵이 이렇게나 많고요. 무지개에 여기 황금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적극적으로 먼저 연락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연애에서 연락하시고 관계를 풀어나가자. 그런 사인을 보내신다면 분명히 잘 되실 거고요. 이네 번째 선택지, 여러분의 키워드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움직이시면 움직이시는 만큼 일이 잘 풀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행운을 불러오실 것입니다. 내 사랑의 해답부터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더욱 노력하라. 내 사랑의 해답, 더욱 노력하라. 그쵸?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내 인생에 다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제는 할수 있다. 이야, 좋습니다. 이제는 할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들이받으시고요.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지금까지 너무 혼자 끙끙대면서 끌어안고 계셨어요. 자, 그러지 마시고요.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2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교황입니다. 교황. 교황은요, 황제와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준다는. 교황이기 때문에 자, 자비가 먼저입니다. 인자함이 먼저인 거예요. 황제에게는 없는 예, 인자함과 자비가 먼저입니다. 하지만요, 교황도 교황 나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주장, 그리고요, 이 상황을 정리하는 거. 그건 어쩔 수 없이 권력을 가진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10월, 이번 한달 여러분의 키워드는요, 더욱 노력하라. 연애에서 적극적으로 되라. 자, 그리고 비즈니스, 내 인생의 해답도 이제는 할수 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서라. 그런 의미이고요. 자, 교황입니다. 상대방의 얘기 지금까지 조용히 잘 들어주셨고요. 수용을 많이 해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자,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한발 나서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연애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예. 주장하시면 하실수록 들이받으면 들이받을수록 여러분의 의견을 강하게 얘기하시면 하실수록 예. 행운을 불러오고 잘 풀리실 거예요. 여러분의 10월을 응원 드릴게요. 파이팅 하시고요. 복타, 복타.